오늘은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7절에서 10절에 읽는 말씀을 가지고 이 제목은 성도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며 함께 수요하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은 이 책을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다 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와 이 불신자의 차이는 뭐냐? 기도의 차이다 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도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가 나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이 기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기도하면서 깨닫고 말씀 안에서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이 곧 성도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흔쾌히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불신자들도 기도는 합니다. 예, 조금 할 때 보면은 뭐 어느 집에 가면은 뭘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서 빌고 절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봤어요. 뭐 신주단지 요즘 애들은 그 완전히 그냥 전설적인 이야기죠. 그래도 저는 오래된 사람인가 봐요. 그걸 봤어요. 신주단지. 그게 뭐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뭐를 꼭 잘 이렇게 하면은 신주단지 모시듯 한다. 그렇게 저희 집에는 없었어요. 그게. 불신자는요. 태양이든 달이든 별이든 나무든 물이든 바위든 그 웬간한 보이면은 전부 다 거기 절하고 빌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신자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불신자는 피조물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어제 카톡창에 올라온 사진을 한 장 보았어요. 그 사진의 주인공은 명함 없이도 한국 사람이면 다 알아볼 수 있는 전 총리를 지낸 이낙연 집사님이에요. 어느 사찰인지는 몰라도 대웅전 불상 앞에 큰 절하는 사진이 한 장 올라온 것을 보았어요. 야, 차라리 교회를 다니지 말지 교회 가서는 집사하고 절에 가서는 불자하고 이런 자가 성도다 그러면 되겠냐고요. 교회 가서는 뭔 기도를 하겠어요? 그 입으로 찬송을 하겠어요? 그 입으로 성경을 읽겠어요? 야고보서에 그랬잖아요.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내느냐. 더블 이중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더블 플레이를 하면 안 돼요. 바울이거든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도 바울을 하면 안 돼요. 정도를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불리하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설령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파울을 하면 안 돼요. 더블 플레이 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초지일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들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자는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혹시 우리들도 때로는 그럴 수 있다.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도 과거에 그랬으면 회개하시고 다시는 우상 앞에 절하는 그런 일들이 없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조그만 때 제사 안 지낸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할까 하다가 스킵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는 끊임없는 기도를 하라는 뜻입니다. 참된 성도가 는 기도가 끊이어지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형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주변이 어떻든 내 형편과 처지가 어떻든 고난이 올 때든 시련이 올 때든 핍박이 와도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기도는 쉬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 보면 성소의 한 향단에 향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이것은 여호와 앞에 큰 죄입니다. 향불이 꺼지면은. 그래서 우리 성도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죄치 아니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도로 너희를 가르친다. 기도가 쉬면은 죄라는 거예요. 아마 그 사도 바울도 아마 사무엘의 그 말씀을 명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도 보면 다니엘이 조서의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30일 동안 기도하면은 왕 느부갓네살 외 다리오 왕이구나. 다리오 왕 외 다른 사람을 섬기면은 죽이기로 했어요.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했다고요. 왕이 도장을 딱 찍었어요. 어인을 찍었어요. 그거를 알고도 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 창이 열려 있는데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인생의 승리자는 여호와 참된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는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피곤하지만은 기도합니다. 저는 조그만 때 시골에서 봤어요. 여름에 철야하면은 겨울에도 철야하지만은 그 철야하시는 어머님들, 할머님들 기도 내용이 그렇게 화려한 것은 아니에요. 그냥 자기 소원을 아뢰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후손들이 다 잘 됐어요. 기도하는 부모를 가진 자녀들은 하나 축복입니다. 영광입니다. 감사하면서 사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가복음 9장에도 보시면은 귀신 들린 아이를 제자들에게 먼저 데려옵니다. 그래 제자들이 아무리 귀신이 나가라고 외쳐도 꼼짝 안 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데려오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이거 좀 쫓아내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할 수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귀신아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예수 즉시 벙어리 되고 귀머거리 된 귀신이 나갔어요. 그 제자들이 신기하잖아요. 본인들은 뭐 여럿이 둘러앉았는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아무리 해도 안 나가는데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에, 명령 한마디에 귀신이 나가니까 조용히 창피하잖아요. 조용히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우리는 왜 그거를 못 쫓아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끝까지 기도 안 했어요. 끝까지. 겟세마네 동산에까지 갔어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도 안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알잖아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하여 혼신의 힘을 다해서 기도했다. 있는 힘을 다해서 기도했다. 열심히 기도했다. 거기 뭐라 그랬는지 전혀 기도에 힘썼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어때요? 오순절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있고 사도들은 위대한 역사를 이뤄갑니다.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 그림자가 지나가도 병이 났습니다. 왜? 기도했기 때문에. 마가복음 9장에는 그 사탄도 도망가지 않, 귀신도 도망가지 않았는데 전혀 기도에 힘쓴 뒤부터는 엄청난 역사를 이뤄가잖아요. 말씀을 전할 때에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고 어떤 병자든지 고치고 그 차이가 뭐냐? 기도했느냐? 안 했느냐? 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도 보면은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손제들을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술을 붓지 말며 이 심지어요 이 향단에는 번제나 소제까지 드리지 마라 그랬어요. 이 번제와 소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중요합니까? 번제는 번제 단위에 소제는 그 번제 단위에 드리라는 거예요. 이 향단에서 드리지 말고 이것은 다른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거 기도는 내 욕심껏 좋다고 이것저것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기도를 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스럽고 잘못 구합니다. 열심히 구해도 응답이 없다는 것은 내 사리사욕을 위해서 잘못 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류 구원을 위해서 마태복음 26장 40절 이하에 보면은 인류 구원을 앞에 놓고 땀방울이 떨어져서 핏방울이 되기까지 그 십자가를 면케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내게서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다음 문장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아버지의 뜻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 성도님들이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 뜻대로가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뜻대로 하는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진다. 여호와께 대적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날 보면 많습니다. 권력 좀 잡았다고, 명예를 좀 가졌다고, 내 손에 무언가 쥐었다고, 세계를 움켜잡았다고, 교만한 자는 많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진다 그랬어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자들은 승리하고 자자손손 대대 이르기까지 성공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다 멸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은 내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구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찾아 구하면은 여러분들의 어떤 기도든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성도님들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아침 저녁으로 향을 피우고 끄지 않듯이 우리도 끊임없이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 그 기도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라야만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응답받습니다.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시행하신다 그랬잖아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고 구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라도 기도하는 기도를 쉬지 않고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기도,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하셨어요. 시행하리라,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으니까 이 말씀 굳게 잡고 기도로 성공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서 저희들 기도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이 말씀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수 있는 기도를 하게 해주시고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반드시 저희 기도가 응답될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